커피 잔이랑 커피 받침 이렇게 해서 두 장이 필요해요. 커피 잔을 먼저 접어볼게요.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반을 접어주세요. 요선이랑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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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접어주세요. 직사각형이 될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선이랑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선이랑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선대로 잘라서 4개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. 하나씩 접어볼게요. 이제 요선이랑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요선이랑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풀로 굳혀주세요. 풀은 물풀보다 딱풀로 사용해주세요. 물풀을 사용하니 흐물흐물해지더라고요. 이쪽도 풀칠해주세요. 첫 번째가 완성됐어요. 요선이랑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뒤집어서 요선이랑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풀칠해주세요.
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치고 요선대로 접어주세요. 요 직사각형에서 반을 나누고 요선에서 또 반을 나눠주세요. 요선에서 또 반. 이렇게 4등분이 나오도록 나눠주세요. 그리고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 가위로 잘라주세요. 펼쳐주세요. 이렇게 두 번째가 완성됐어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뒤집어서 가운데 선인 접어주고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렇게 뒤집어서 이쪽을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요 선에 닿을 수 있게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이쪽도 똑같이 삼각형을 접어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끝부분은 이렇게 넘기면 자연스럽게 넘어와요. 이쪽도 똑같이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넘기면 이렇게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선대로 접어주세요. 요 꼭지점이랑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세 번째가 완성됐어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풀로 붙여주세요.
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끝부분만 자국을 넣어주세요. 이렇게. 이쪽도 똑같이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끝부분만 이렇게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전체적으로 접어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전체적으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네 번째가 완성됐어요. 이렇게 네 개가 완성됐어요. 이제 조립해 볼게요. 이 부분을 이렇게 붙여주세요. 이 선이 있어요. 이렇게 연결이 되도록 붙여주세요. 이거는 요 잘라놓은 곳이 아래로 가도록 이렇게 네모 칸에 맞춰서 붙여주세요. 이렇게 붙여주세요. 이번엔 이쪽 이렇게 네모를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게 붙여주세요. 이렇게 다 붙였어요. 이렇게 선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요선이 닿을 수 있게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쪽도 요선이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번엔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뒤집어서 일자가 될 수 있게 이쪽도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
뒤집어서 이렇게 일자로 정리해주세요. 다시 펼쳐주세요. 요 부분에 풀칠을 해주세요. 이렇게 접어주고 이 부분도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 상태에서 여기 잘라준 곳에 이 부분을 넣어주세요. 위쪽으로 빼주세요. 이렇게 쭉 당기면 이렇게 이제 꾹꾹 눌러서 붙여주세요. 이쪽을 접어서 풀칠을 해주세요. 이 안쪽에 붙여주세요. 이쪽에 풀칠을 해주세요. 이거를 안쪽에 넣고 올려서 붙여주세요. 이쪽에 풀칠을 해주고 붙여주세요. 이 끝부분이 이 부분에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렇게 넣어주고 자국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다시 뺀 다음 풀을 묻혀서 붙여주세요. 손잡이 모양을 이렇게 잡아주세요. 이쪽 선, 이 선대로 접어주고 이 선들도 접어주세요. 이쪽 선, 이쪽 선.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요 아래 선 접어주고
선이랑 요 선이랑 이렇게 반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요 선이랑 요 선이랑 반이 되도록 접어주세요. 요 선 접어주고 요 선 접어주고 이쪽 선도 접어주세요. 이쪽도 똑같이 요 선대로 접어주고 요 선대로 접어주고 요 선대로 접어주세요. 이렇게 다 접어놓으면 이렇게 모양이 나와요. 이렇게 다 접어준 곳을 요 삼각형을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세요. 이렇게 접어서 고정시켜주세요. 모양을 잡아주세요. 컵이 완성됐어요. 요 선이랑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랑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다시 반을 접어주고 요 선이랑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사각형이 될 수 있게 반을 접어주세요. 요선이랑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다시 반을 접어주세요. 요선이랑 요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직사각형 반을 접어주세요. 여기 첫 번째 선 이쪽 첫 번째 선 만나는 요 부분 요 중심이랑 요 꼭지점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
요 네모 모양을 한 번 더 접어주세요. 양쪽을 잡고 모아서 이렇게 요 선대로 올려주세요. 뒤집어주세요. 이런 모양이 나와요. 이 부분을 내려서 이 선이랑 이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이 선이랑 이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올려주세요. 내리고 요 선이랑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랑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접어주세요. 내리고 접어주고 접고 올리고 내리고 이때 이쪽을 펴주세요. 내리고 접고 접고 올려준 다음 이쪽을 다시 접어주세요. 요 꼭지점, 요 꼭지점, 이렇게 선. 요 선에 요 선이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랑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세요. 저도 똑같이 요 꼭지점, 요 꼭지점, 선, 요 선이랑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랑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꼭지점이랑 요 꼭지점이랑 선 요 선이랑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대로 접어주세요. 이쪽도 요 꼭지점, 요 꼭지점, 선 요 선이랑 요 선이랑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요 선이랑 요 선 닿을 수 있게 접어주세요. 펼쳐주고 요 아래에 요 선대로 이렇게 접어서 넣어주세요. 요쪽에 넣어주세요. 그리고 선대로 접어주세요. 이쪽 요 선대로 접어주고
안쪽에 넣어주세요. 요 선대로 접어주세요. 요 선대로 접어주고 안쪽에 넣어주세요. 요 선대로 접어주세요. 요 선대로 접어주고 이쪽 선이 있어요. 아까 접어둔 이 선. 이 선을 한 번 더 접어주고 안쪽에 넣어주세요.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넣어주세요. 이쪽을 한쪽에 껴주세요. 컵받침이 완성됐어요. 컵받침이 이렇게 뭉툭해지도록 이렇게 조금씩 접어주세요. 컵이랑 컵받침이 완성됐어요.